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모시고 또 글로벌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 일단 애플 좀 떨어졌죠? 아, 기분 좋으세요? 아니 뭐 좋은 건 아닌데 너무 올라가니까 좀 약간 샘나죠. 그러니까요. 애플이 네. 6일 만에 오늘 밀렸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밀렸다고 해서 엄청 많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저도 아침에 하도 뉴스를 얘기를 하길래 네. 뉴스에서 보니까 1%도 안 내려갔고요. 네. 또 하나 놀라운 거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많이 미국도 게시판이 있고 한국도 게시판이 있거든요. 관련된 네. 것들 보면 테슬라가 우리나라 말로 뭐 폭망했다, 급락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팔길 잘했다 그러던데 끝나고서 보니까 또 약간 또 올라가면서 2,000달러 회복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부탁드리지만 네. 좀 시장을 좀 느긋하게 좀 보시라. 그러니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똑같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네. 3대 지수부터 간단하게 한번 확인드리면 다우지수는 약간 좀 밀렸습니다 오늘이요. 네. 네. 왜냐하면 보잉이라든가 몇 가지가 좀 내려가는 게 있었고요. 특히 엑슨모빌이 다우지수에서 빠진 게 어제 발표됐잖아요. 100년 만에 빠진 뭐 얼마 만에 98년 만에 98년 만에 빠졌다는 네. 거예요. 그 김프로님들 한참 저희가 공부할 때 보면 네. 엑슨모빌이 한 20년 전에 보면 시가총 1위였어요. 시가총 1위였죠. 네, 엑슨모빌이. 엑슨모빌이나 예를 그 당시에 G 이런 거거든요. 아. G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식으로 보면 지방에서 무슨 그 사법고시 볼 때는 플랜카드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아, G 들어가면요? 아, G나 그런 것들이 진짜 그랬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네. G에 취직됐다 그러면 박수치고 이럴 분위기였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놀란 회사인데 지금 저 밑에 가 있는 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시절이 항상 네. 바뀌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건 그렇고요. 네. 오늘 섹터별로 보면 다들 좀 혼조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유가는 오늘 유가부터 확인드리면 유가가 오늘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유가 어떻게 됐건 간에 유가 올라가면 정유주나 세계에서 제일 큰 정유주가 쉐브론이라든가 엑슨모빌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오늘 엑슨모빌이 밀리니까 그냥 쉐브론이랑 덩달아서 같이 밀리고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에너지 섹터는 또 제일 안 좋은 섹터로 분류됐는데 예.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 화면부터 좀 보면 이제 유가인데요. 유가는 사실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지만 뭐 특별한 수요 공급, 수요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져 올라간다기보다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에서 오늘 뭐 중국권은 온다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제 허리케인이라 그러는데 예. 허리케인이 이번에 멕시코만에서 2개가 지금 발생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유 시설이 그 근방에 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셧다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 밀렸고요. 그 다음 화면 그 준비된 거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세요. 네. 주택 관련 얘기를 제가 하루도 빼놓지 예. 않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거는 금요일 나왔던 거는 기존 주택이고 예. 이번엔 신규 주택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주택 판매 한 90에서 95%는 기존이고 예. 5에서 한 7, 8%대가 신규 분양이거든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3.9%가 늘어났고요. 네. 건수로 보면 90만 채가 팔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뭔 일이래요? 2006년 이후 최고치면 2006년도는 네. 저 완전 주택 버블 최고 버블이었죠. 최고 버블 때잖아. 네. 근데 그동안 이제 그만큼 한 두세 달 동안 안 된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시장 자체에서 이제 한번 엊그저께 똑같은 질문을 하셨었는데 우리 정프로님도 네. 시내 한복판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결국 재택이나 하니까 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재택. 네. 네. 그런데다가 모기지가 또 사상 최저니까 네.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교외로 가면 싸거든 또. 싸죠. 네. 그리고 좀 약간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좁아서 원베드룸에 살던 분들이 아기를 낳을 거 대비해서 투베드룸 가는 거거든요. 네.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신규 주택 시장이 워낙 다 지금 좋다고. 맨하탄의 그 하이라이즈 콘도 뭐 교수님도 아시면 굉장히 비싼 것들 있잖아요. 아, 미치죠. 폭망이래요, 폭망. 아, 그러니까요. 지금. 엄청 빠진대. 네. 아, 그래요? 공시가 엄청나고. 살고 싶겠냐고 지금. 그러니까요. 네? 특히 가장 하락폭이 큰 거는 여기 그쪽에서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네. 공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선정부지로 비싸다는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급여를 많이 받더라도 다 거기 렌트하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연말 그 일부에서는 내년 이런 데까지 네. 하고 너 집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굳이 거기 쓸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일단 신규 주택, 기존 주택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 주택 건설 업체 또 그걸 또 그 개선하는 홈 디포, 로스 이런 것들 예. 로스 오늘 또 사상 최고가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일단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 수리하고 뭐 재건축하고 네. 인테리어하고 네. 엊그저께 말씀드린 기업 중에 하나가 진로라고 혹시 기억하시잖아요. 예. 진로. 예. 진로가 이제 우리나라 예. 직방 다방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제가 오늘은 주가를 못 보고 왔지만 최고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앞서도 얘기가 충분히 얘기하셨고 어저께도 뉴스가 되겠지만 다우지수가 바뀌었습니다. 어찌됐건. 네. 세계가 한꺼번에 바뀐 거는 십몇 년 만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계가 한꺼번에 바뀐 거. 그런데 네. 이렇게 바뀐 거는 애플이 빠지면 애플이 주가가 주식 분할하면서 가격 자체가 낮아지니까 그걸 이제 보완하게 했다는 건 설명인데 어찌됐건.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운이 좋게 그냥 들어간 게 Salesforce.com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지만 기술주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애플이 네. 가격이 낮아지니까 네.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Salesforce.com이 들어가면서 오늘 새 주식이 폭등했겠네요. 3, 4%씩 다 올라갔고요. 특히 5% 올라간 거가 이제 암젠 같은 거 5%까지 올라갔는데 네. 사실상 그중 핵심은 Salesforce.com이죠. 그러니까 CRM이라고 심볼 자체. 네. 그러니까 CRM이라는 게 고객 관리 그런 회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얼굴을 아시겠지만 이제 이름을 못 외우신 분이 많은데 그게 마크 베니오프라는 분인데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이랑 네. 나온 거 보여드려요. 마크 베니오프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누구냐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왼쪽 분인데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얘기하면 그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입니다. 아. 인턴을요? 예, 인턴을 했고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흔히 얘기하는 거가 거라지에서 창고에서 집 주차장에서 그렇죠. 창고에서 만들었다는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게 하와이에 네. 해변에 카티지라고 원두막 이런 데 있죠. 네. 거기서 창업했다는 시토리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특이한 인물인데 이분은 미국에서도 혁신적인 기업가의 탑3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두 명이 일일이 공동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가 제프 베조스랑 일론 머스크 공동이고 예.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약간 길게 스토리 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오늘 겹경유사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저기 장 마감하고 지금 한두 시간 전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이 아니라 슈퍼 깜짝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서프라이즈를. 예. 근데 특이한 게 이번에 항상 저는 이제 계속 봤으니까 이 회사가 항상 약간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오늘은 웬걸요? 생각보다 더 좋게 가이던스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시작하면서 5% 6% 시간외로 가다가 지금 오른쪽 그림이 지금 시간의 가격을 제가 잠시 전에 캡처해 갖고 온데 시간의 가격이 거의 13%가 더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고에 완전히 겹경사가 났다라고 일단 저것도 일단 대표적인 언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표적인 언택이고 네. 실제로 그 우리를 보면 이제 직접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네. 미국의 S&P 500 기업이 한 450기업이 이 기업의 고객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기업들이 다 여기 고객이고요. 아, 그래요? 어떤 거냐면 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회원 가입하거나 그러면 네. 뭐 이것저것 쓰잖아요. 그렇죠. 너의 뭐 출신 뭐 동네 이런 거 쓰고 나이 쓰고 뭐 이런 거 쭉쭉 쓰죠. 결혼 기념 쓰는데 이거는 그런 거 더 자세히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말 써도 안 쓰고 다 추적해서 고객 관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보면 화장품만 어디 사러 가더라도 엄청 쓰는 게 많죠. 아이패드나 그러니까, 이런 데 네. 태블릿에 넣잖아요. 그런 거 관리해주는 회사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회사다라고. 데이터네요, 데이터. 맞습니다. 네. 그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애플은 또 말 안 하면 또 서운하실 분 계시니까 네. 애플이 엄청 빠졌다고 하는데 네. 결국 1%도 안 빠졌고요. 그 지난주부터 목표 주가로 500달러 위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웨더비스에서 1호로 지난주 올렸는데요. 네. 어저께 새벽에 우리나라 그저께 밤이죠. 모건스탠에서 520을 올렸고요. 코엔에서 또 53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네.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조정 보일 건 안 하는 간에 목표 주가 꾸준히 올라가는 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 애플은 저 차트만 보면은 참 네. 사기가 어려운데. 네. 그 밑에 이렇게 쭉 또 막대기로 예를 들면 이익단이라든지 매출이익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네. 편안해지고 그런 거죠. 다음 예. 주식 하나 또 볼까요? 네. 이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데 이 기업을 얘기하면 항상 이제 채팅창이 뜨거워집니다. 저런 걸 어떻게 믿냐 하는 건데 어찌됐건 알리바바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알리바바가 어저께도 그 갭상승하면서 7, 8% 올라가더니 오늘도 예. 갭상승을 또 했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알리페이라고 쓰시는 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중국에서도 많이 보시는 분 혹시 계시면 중국 예. 쪽에 우리나라 보면 알리페이를 시내 나가면 요즘은 중국 사람이 안 오지만 안 받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알리페이를 하는 곳이 바로 그 엔트 그룹인데. 엔트 그룹이죠. 한 30일, 한 2, 30일 전에 이거가 이제 로이터에서 이제 단독이라고 해갖고 상장한다고 얘기가 났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 커멘트를 안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공식적으로 홍콩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네. IPO.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제가 모르겠고 이 소위 엔트 그룹이 상반기에요. 엔트 그룹입니다. 알리바바가 아니라 엔트 그룹이 상반기에 이익이 1000%가 났다. 1000%. 그러니까 100배가 10배가 나오죠. 10배. 10배죠. 예, 엄청나게 그만큼 그 실제로 이렇게 좋은 걸 바탕으로 이번에 IPO를 하는데 주가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주식이요? 네. 답을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주식을 그 어렵게 주식을 찾고 뭐 차트를 찾고 검색식 돌리고 수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거 돌리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네. 내피셜을 돌리건 뭐 찾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나중 얘기고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예. 보통 동아게임이나 하시는 분들 로빈 다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잘 알고 좀 익숙한 거 위부터 하더라도 차고 넘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좀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차트를 하나 한 몇 개를 쭉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왼쪽 거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정프로님? 왼쪽 거요? 네. S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SBUX인데요. 스타벅스. 맞히셨는데. 네. 제가 오늘 왜 스타벅스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전체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엊그저께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셨죠. 네. 아 제가 저 커피 쿠폰 좀 보내드렸습니다. 네. 커피 네. 쿠폰을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커피 쿠폰을 대부분이 우리나라 네. 물론 딴 데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뭐 누구한테 주고받을 때 보면 저는 보내진 않아요. 네. 받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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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내는지 잘 안 쓰기 때문에 모르는데 대부분 다 별다방 걸 주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별다방 모르는데 어디서 쓰십니까? 그걸 어디서 써서 보내요? 카카오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카카오를 보낼 때 결제할 때 뭔가 그 카카오페이 등록된 카드가 있죠. 네. 네. 그 3인방은 제가 보기엔 다 주가 잘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네. 특히 소소한 작은 것들을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주기는 거시기 하니까 네. 대부분이 좀 미국에 있으면 다 제 말씀은 공감할 것 같아요. 90% 그럼요. 이상에. 뭐 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안 가죠. 뭘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무슨 뭐 할 때 이제 주는 게 있어요. 조금씩 네. 뭐 스승의 날 일단 주고 있는데 네. 뭘 주냐면 요즘은 거의 90%가 스타벅스 카드 아니면 선불 카드 아니면 아마존 카드를 줍니다. 그게 두 개 다 이제 모바일도 있고 온라인 버전도 있지만 실물 카드도 있는데 그걸 많이 주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다 좋다고 보는데 하여튼 왼쪽은 스타벅스고요. 네. 오늘 이제 물론 목표 주가 올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은 GO, GL은 누구나 다 웬만한 분 아시잖아요. 네. 저희 여러분 방송 뭐로 보세요 지금요? 유튜브로 보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네. 구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거를 또 보여드리면 화면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왼쪽은 약간 잘 모르실 겁니다. CROX인데요.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집에 한두 켤레 있는 분 많을 거예요. 크록스입니다. 크록스. 아, 저거 엄청 편하지. 우리도 엄청 한 대여섯 컬러 있는데. 애기들 무조건 저거 신죠. 애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엄청 많은데 네. 특히 이제 재택근무로도 분류된 겁니다. 집에 있으니까 네. 미국은 우리나라 같지 않고 마루가 난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찬 데는 뭘 신고 다니는데 저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 보면 아시잖아요. 뉴욕 뉴저지 보면은 털 신발 이런 거 엄청 많이 신죠. 그러니까요. 네. 그건 크록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좀 있다. 네.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오른쪽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자면 마스터잖아요. 네, 마스터카드는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네. 비자도 잠깐 모자라지만 추이 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페이스북이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유유거리시면 많았거든요. 왜 안 올라가냐고. 네. 종가 기준으로 오늘 8센트인가 10센트로 모자랍니다 지금요. 사상 최고가에서? 네네네. 오른쪽은 페이스북. 요즘 페이스북 누가 하냐 그러지만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인싸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네. 거기서 돈을 버는 거죠. 참고적으로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그램이건 왓츠앱이건 간에 모든 유저가 분기당 얘네들한테 10달러 정도를 벌어줍니다. 고객당 10달러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저도 10달러 지금 해주는 거예요? 저도 주고 있고 정프로님이 하시면 정프로님도 10달러 매 분기마다 갖다 네.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러네. 우리 주변에 다 있었네. 네. 네? 한국 주식도 좀 뭐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늘 하는 얘기고 이제 조금 약간 좀 지긋지긋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어떻게 해? 이제 그만 가는 거 아닌가 네. 이 걱정이 좀 있죠. 지금 종목은 찾았어요. 네. 이게 더 가냐? 이거 제가 알기에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그 밤에 정원 장소 본부장님들 보여주셨던 그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통계가 1950년 이후에 S&P 500의 그냥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제 방법을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전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이후니까 지금 70년 동안의 평균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상 최고가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5개월 동안 사상 최고가 없었던 날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매일매일을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의 주가를 수익률을 전부 다 계산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첫 번째 왼쪽 갈까요? 전체 평균을 보면 네. 언제 주식을 사더라도 한 달 후에는 0.7% 올라갔다는 얘기고 3개월에는 2% 네. 올라갔다는 얘기고 6개월에는 4.3%, 1년에 8.5% 올라갔다는 얘기가 전체 1950년 이후에 네, 70년의 역사입니다. 70년의 역사. 네. 그러니까 70년이니까 최근 1년 동안 빠지겠죠. 계산이 안 되니까요. 그게 전체 평균인데 사상 최고가 났던 날로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죠. 아. 그죠? 왼쪽이랑 첫 번째 거랑 두 번째랑 거의 비슷하죠. 네네. 뭐 1년에 8.8이나 8.3이나 도찐 개찐이죠. 네. 오른쪽은 이제 조금 더 날 수 있죠. 최근 5개월 동안 사상 최고가가 안 났던 날 주식을 네. 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는 11.4% 올라갔습니다. 야. 사상 최고가 없었던 5개월 동안 최근 5개월 동안 사상 최고가 없던 날을 그러니까 계속 종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5개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언제 사더라도 주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사상 최고가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건 아니다. 기다렸다 하실 분 그럴 수 있죠. 그럴 분들은 기다렸다가 5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사시면 약간 1년 동안 과거 70년의 평균이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평균이나 이거나 제가 봤을 땐 도친 개친이다. 그래서 너무 주가가 자꾸 떨어진 걸 우려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좀 좋은 주식을 마음에 드시는 주식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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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넘쳐나고 그런 것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주식 위주로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2주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초강세론자 중 한 명이 탐리라는 분이 있는데 탐리라는 분이 얘기한 얘기를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한국에는 존리, 미국에는 탐리가 있죠. 네, 탐리가 있는데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들 기업이 바로 말씀드린 빵이 됐건 뭐라고 됐건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돈도 많고 이익이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약간 쉴 수는 있죠. 네. 언제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분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만 좀 나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분이 이제 그 다음 화면은 제레미 시겔 교수의 시험관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바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요. 이런 거죠. 지금 백신 개발이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올해 안에. 그렇지만 네. 백신 개발이나 정부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제적 통화 정책에 지금은 시장을 끌고 가는 밑바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정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면 이번 표현대라면 당장 내일부터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부터 있을 수 있으나 3월 저점 같은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장은 지금 쉽지 않고 결국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상승의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성장주와 가치들은 엄청난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네요. 네네. 근데 또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저는 큰 차례 보면 이제 그 다음 그림 오크스케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오늘 거로 제가 업데이트한 걸 갖고 왔는데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이익도 다 있겠지만 딱 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지금 주말에도 38,000명, 6,000명 줄어들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오늘 보니까 33,0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 되겠고요. 예. 앞서 이런 걸 갖고 탐리는 약간 무모한 예측일지 모르지만 9월 달에 10,000명 이하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확진자. 아까 그 텀리 얘기는 네. 그래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또 추세 이렇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이 약간 좀 올라가는 추세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월요일날 한국 거 보여드렸으니까 한국 미국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미국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의 어떤 큰 차이는 그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면 딱 이겁니다. S&P 500은 계속 올라가지만 이익의 전망이 확실하게 지금 꺾여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R은 여전히 높죠. 한 23배 정도 가까이 나오지만 그게 지난달, 지지난 대비 PR이 결코 높아지진 않았다. 주가는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상향됐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완만하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섹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지만 오늘 다른 관점에서 보여드리면 네. 어닝 가이던스를 계속 발표하는 기업이 있고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흥미로운 건 1분기 때는 어닝 가이던스를 거의 발표를 안 했어요. 워낙 안중하니까, 엄중하니까요. 네. 근데 3분기에, 2분기에는 그나마 한 기업이 많은데 흥미로운 것은 물론 자신 있으니까 했겠지만 헬스케어, 왼쪽에 보면 그 다음 그림인데요. 전부 다가 왼쪽에 초록색이죠. 한 4개가. 네. 그게 헬스케어,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필수 소비재 네. 기업들은 대부분이 실적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들의 100%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발표했어요. 물론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기업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 여기서 한국과 미국은 약간 다릅니다. 한국은 이건 내피셜입니다만 오랜 경험 김프로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한국은 발표하는 어떤 전망이 회사 측에서 항상 장밋빛을 얘기만 해요. 희망을 얘기해요. 희망. 꿈과 희망인데 네. 약간 자기네가 안 될 것 같은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CEO가 높은 오너가 있으면 야 그것밖에 못해 하면 아랫사람들은 더 올리겠죠. 네. 그거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오히려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그래프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 올라가는 PR이 과거 12개월부터 현재까지의 12개월 실적 보면 PR이 계속 고공행진이지만 12개월 예상 실적 갖고는 약간씩 좀 위에서 고점 내려온다는 거. 아직 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보여드렸고요. 그 하나만 보여드리면 어느 쪽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기술,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한 4개 정도가 이익 전망을 이건 상향한다. 그 에너지 임의 소비재는 뭡니까? 아마존이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되겠고요. 자동차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동차 아마존. 네. 네? 당신이 물어봐줘야지 물어봐달라고. 아, 이 선수 당신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 임의 소비재 어제 배웠잖아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구성 소비재인데 네. 내구성 소비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 사치품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예, 아마존이 여기 들어가는 거가 항상 시험 문제는 아는 거다. 반대말이 뭡니까? 필수 소비재죠. 그렇죠. 아니 어제 제가 임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장본부장님이 그래서 뭐 임대소득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웃음거리 됐었습니다 어제. 네. 예.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네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한마디만 정리해드리면 네. 미국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기는. 한국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밤에 또 있어야 되고 뭐 보야 되고 환율도 있고 진짜 그거 어렵거든요. 그보다는 좀 진짜 좋은 주식들을 분산해서 네.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라는 것이 저는 유일하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한 해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거시 경제적인 입장에서 뭐 연준이 뭘 했고요, 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이게 구구절절히 얘기해드리는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항영 교수님이 저렇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당연히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승세의 이유와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추이를 보면 그걸 계속 듣다 보면 한국 시장을 미국 시장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항영 교수님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3번 해달라고 내가 빡 하다가 2번에 합의를 본 거거든요. 찍었는데. 많이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 좀 들려주셔야지 이항영 교수님이 또 한 번으로 줄인다는 거를 또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이 참고가 좀 되셨죠?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산뜻한 의상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